네, 2열에 지금 앉았습니다. 아, 이 뻥태기가 뒤에 앉으니까 2열이 꽉 차네요. 꽉 차다니. 난 지금 이만큼 롤러한데. 딱 맞아요. 딱 맞지? 네, 이걸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편안해. 어, 진짜 이거 말랑말랑하네? 네. 야, 뭐야, 이거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? 근데 이렇게 말랑말랑하면 굉장히 안전에 좀. 안전이랑 상관없지. 이거 딱 잡아주잖아. 어, 되게 말랑말랑해, 진짜? 네. 난 여기다가 목 받침을 하나 받칠 것 같아, 말랑말랑한 것도.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늘에만 서머프를 단체들은 위에가 루프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. 그래도 이제 머리 부분 들어간 부분에 파이잖아. 안 닿게끔. 안지키가 큰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타야 돼. 근데 다리가 그래도 키가 190인데 이만큼 나와. 레그룸이 와, 이 거리가 지금 잠깐만 팔 이만큼이 레그룸이 이만큼 남아요, 이만큼. 평상시대로 그냥 레그룸이 이만큼이에요. 운전자가 약간 편하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의자를 좀 뒤로 빼잖아요. 뒤로 뺀다고 해도 주먹이 한 무릎에서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그런 넓이를 보여줘요. 지금 이 넓이면 리무진이야. 예? 2열 리무진 넓이 아니야, 그쵸, 정도면? 그쵸. 어, 리무진 넓이야, 이건. 그치, BMW 760 Li를 탔잖아. 760 Li가 그만큼 넓이 되는 것 같은데? 이만큼 넓이는 아니죠. 지금 이 정도 되지. 왜냐면 형님 보세요. 의자가 앞으로 당겨지고요. 발을 쭉 뻗잖아요. 네. 근데 뻗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아니지. 그거는 이제 2열 시트를 앞으로 또 젖히면서 발바지가 나오니까. 아, 그러니까. 근데 이것도 이제 더 젖히고 한다 그러면 더 넓으시지. 어,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늘 거리가, 대시보드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, 나 지금. 어, 어제 7시리즈에 리무진 버전 넓이, 실내 넓이가 비슷한 것 같아, 거리가. 하여튼 실내가 엄청 넓습니다. 그 승차감도 좋아요. 승차감은 뭐 그냥 똑같은데, 일단은 이게, 하, 봐봐요. 지금 이게 너무 노면에서 올라오면 소음. 이게. 아, 시끄러운 건 아닌데, 살짝 들려오는 소리 질감이 다르다. 노면 소음이. 그럼 타이어 때문인가? 평비가 낮아서. 어, 나 그렇죠. 타이어 때문인 것 같아. 타이어 미쉐린이잖아. 기존에도 미쉐린이었는데. 뭐 타이어도 미쉐린도 뭐 저급이 있으니까. 일단 이 노면 소음은 옆에 칠성 관의 구경. 아, 진짜 넓다. 와, 진짜 넓네. 나 일단 이런 똑같은, 차를 뒷자리를 잘 안 잡았거든. 똑같은 3000cc 가솔린 엔진이네. 그러네. 네, 근데 쟤는 이제 터보고. 아, 이제 터보고. 네. 어, 이거는 그냥 GDI 직분사 엔진입니다. 트윈스쿨. 솔직히 이런 거 뒷자리를 앉아보면, 아, 이걸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. 가족 패밀리 카로도 괜찮아. 패밀리 세단이야. 그죠? 인도면 진짜 패밀리 세단이야. 애들이 앉아갖고 그냥 편하게 그냥, 와, 진짜 여유가 너무 있어. 너무 넓은 것 같은데, 이 정도면. 어우, 파노라마도, 솔직히 파노라마 옛날에는 이방 넓히게 이까지 오지 않겠었는데, 이까지 오면 해가 비칠 것 같고,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. 딱 이 정도 넓이. 구경 사이즈가 있을 거예요. 햇빛 가리개. 아, 이게 썬팅이죠. 썬팅이 되면, 아, 뜨거워. 연비가 복합이 9.8, 도심이 8.6, 고속도로가 12km 입니다. 솔직히 이거 햇빛 가리개를 전동으로 바꾸면 얼마나 더 들까, 원가가? 전동으로 바꾸면 비싸죠. 많이 비싸지나? 많이 비싸죠. 그런가? 그럼 이렇게 하면 잘 한 거네. 어, 핸드폰 날라갔어. 어디 갔냐? 여기 있다. 어, 뒤에 USB 충전도 단자가 두 개나 있어. 아, 요즘 기아차, 현대 기아차가 USB 충전 단자를 정말 많이 만들어. 이게 펠리세이드부터 많이 만든 것 같아. 이게 이제 핸드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. 그치.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을 보게 되잖아요. 어, 시그잭보다도 핸드폰 충전 단자를 아예 USB 충전 단자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. 뒷자리에서 볼륨 조절도 할 수 있고요. 뭐 거의 뭐 상습. 네. 일단 감성적으로도 많이 신경을 썼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만약 이 시트가 화이트였다면 더 환해질 것 같잖아. 검은색이니까 그나마 이런 거고.
그분 세계 이 정도의 고급감이라 그러면 화이트에서는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지. 네, 후속 리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아무튼 편안한 뒷자리 앉아서 타고 가고 있어요. 크레일 오디오 소리를 안 들어봤네. 똑같아요. 똑같아요. 감추! 그렇게 세세요?